네, 안녕하십니까. 피증과학연구원 황찬영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자고 하는 분야는 스커뮤어닉스라고 하는 분야입니다. 일단은 굉장히 클래식한 거에서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그 레이스트랙 메모리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를 스커뮤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어떻게 퀀텀 일렉트로닉스하고 연결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목차는 스커뮤온에 대해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. 이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견이 됐고 어떻게 지금 기술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게 결국은 스커미온을 만들고 없애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말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퀀텀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메모리라고 하면, 매그네틱 메모리라고 하면, 지금 현재 그 STT, 그러니까 스핀 트랜스퍼 토크를 이용한 자기 스위칭을 하는 그런 메모리가 지금 삼성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것보다 더 앞선 개념의 그 후속 그 디바이스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, 그 중에 하나가 그 2008년에 이 IBM의 원래 있었던 그 스튜어트 파킨에 의해서 재현된 이 레이스트랙 메모리라고 하는 마그네틱 도메인 오를 이용을 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이 도메인, 그러니까 마그네틱 그 도메인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이런 그 영역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냈고 전류를 흘려서 이 도메인을 갖다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그 1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호를 갖다가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모리에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스튜어트 파킨의 아이디어였고, 그 뒤에 계속 이거와 관련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었었고, 그 다음에 레이스트랙 메모리에 관련된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IBM에서 계속 그런 후속 연구를 수행을 한바 있습니다.